증권 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다. 이런 동의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금투세와 증권 거래세 인하와 관련된 시장의 혼란은 누가 야기한 게 아닌가, 저는 정부 여당이 야기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년 전에 여야가 합의하고 또 학계나 과정을 거쳐서 한 건데, 2년 그러면 작년부터 그러면 이걸 하든지 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다 되려게 그 저 8월 달부터 이런 안을 내게 되니까 뭐 준비 하나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국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 관련된 홍보할 예산들 하나도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국제청에서도 이미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그리고 이런 혼란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증권사도 이게 유예될지 어떻게 될지 갈팡질팡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산이 만약에 개발이 완전히 완료가 안 됐다 그러면 이건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된 거지. 이게 뭐 계속했으면 당연히 법은 집행될 거라고 보고 2년 전부터 이미 예고된 거 아닙니까? 그 예고된 걸 혼란을 만들어낸 건 그런 거고요. 저는 이게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자들 눈치 봐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공약상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를 얘기해서 그냥 거기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솔직히 기재부에서 이 거위털 뽑듯이 한 10조 그냥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빨대 꽂아놓은 증권거래소 이거 포기 못해서 그러는 건지 뭐 때문이지 그냥 시장 상황 안 좋아서 아니 그러면 시장 상황 안 좋으면 그러면 유예 해주는 대신에 그러면 증권거래소에 낮출 거 못 받아들 거 없잖아요. 저는 이게 좀 솔직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저 자꾸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니 솔직히 해서 제가 지금 과거에 기재위를 했던 것도 아니고 2년 전에 여야가 추경호 장관께서도 20대 발표 아니 이거 발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걸 이거 총대는 저희들한테 다 넘겨놓고 말이에요. 요건 저희들한테 다 떠넘기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정부 혼란이 다 야기시키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아니 투자를 했는데 손해보면 당연히 합산해서 세금 안 내야 되죠.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2천만 원 손해봤으면 하나도 세금 안 내는 거고 내년에 2천만 원, 4천만 원 이득 봤다. 그러면 2천만 원만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로 이렇게 5년간은 유예해 주고는 이런 좋은 제도를 왜 하는 겁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소수의 그 투자자들이 이제 거액 투자자들이 발을 빼게 되면 증권이 폭락할 거다. 이런 과잉 우려들이 사실은 대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의 발목을 저는 잡고 있는 형국이다. 그분들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그 정책위 의장이 아마 아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 양도 거래세 100억을 올리던 거 다시 10억으로 그대로 해놓고 원래 예정대로 정부 예정대로 0.15%로 거래세를 갖다 낮추면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럽다니까 그러면 뭐 진짜인지 아닌지를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니까 그러면 유의할 수 있다 이런 안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입장을 한번 밝혀보십시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유예안, 2년 유예안하고 그다음에 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됨에 따라서 상장의 과세 기준 100억으로 상향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정부 안이다. 그것은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굉장히 취약하다. 이 부분에 관해서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하는 건 맞지 않다. 그리고 시장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투자자들이 서로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증권 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다. 이런 동의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예하고 증권 거래세도 낮추면 거래 활성화되고 오히려 증권 저 주식시장을 또 오히려 더 저 뭐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근데도 못 받겠다고 그러면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체계가 거래세 체계고 결국 이런 거 아닙니까? 법인세도 깎아줘야 되고 세수 다 구멍 나고 이러니까 못 받는 거죠.
그런 그 시커트면 모든 세금을 다 엄청나게 낮추자 하는 그런 논리가 유사하다. 무슨 저 거위털 뽑듯이 이 또박또박 때는 이런 증권거래소에서 놓치기 예, 뭐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게 되니까. 예, 저희들 말씀은 드렸고 또 세법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